네, 벤츠 E300이 포매틱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트레인이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고 전기 모터가 추가된 방식이에요. 가솔린 엔진은 211마력의 최고 출력과 35.7kgm의 최대 토크를 나타내고요. 90kW의 전기 모터는 122마력과 44.9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13.5kW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되었고요. 전기 모드로만 약 30km를 주행할 수 있고 최고속도 130km 아웃까지 전기 모드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 모터와 미션 사이에 토크 컨버터가 설치되어서 부드러운 변속과 그리고 효율성을 좀 극대화시키는 부분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기준으로만 따지면 2.5km/kWh의 연비를 나타내고요. 가솔린 엔진은 10.3km/L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와 4기통 가솔린 엔진을 합산한 최고 출력은 320마력. E300 E포매틱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출시된 일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포매틱이니까 사륜구동이 들어갔죠. 좀 더 직진, 고속 안정성이 높아졌고요. 눈길이나 빗길, 뭐 불규칙한 노면 상황에서도 당연히 더 우수한 안정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요. 새롭게 이제 포매틱이 추가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안전 시스템이 이 모델에는 탑재됩니다. 모델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동을 걸면 정숙합니다. 사실상 뭐 전기차와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전기로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가솔린 엔진으로 달리고 있는지는 에너지 앞쪽에 디스플레이를 통해 에너지 흐름도를 통해서도 파악이 되고요. 전기로만 달릴 경우는 요 토크, 지금 전기 모드면 굉장히 조용하죠. 지금 전기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요 토크 타코미터가 이제 제로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조용하죠. 그리고 이제 전기 모드에서 가솔린 엔진을 구동할 때 곧 넘어가는 시점이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 아니라면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이때 변속기 반응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일반 모델과 이제 주행에서 좀 차이를 찾자면 제 이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이 조금 더 둔탁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륜구동이 추가된 것 말고도 이제 안전사양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그냥 제가 뭐 ACC 크루즈 컨트롤을 마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차량이 좀 급하게 끼어든다 그런 상황이 발생해도 차가 알아서 그것을 인지해가지고 속력을 좀 멈춰줘요. 그런 기능도 있고요. 특히 그리고 ACC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3초 정도 이제 정차해서 출발할 때까지 3초 정도 시간이 걸렸다면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된 이 모델은 30초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최근에 유럽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도 완성차 업체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순수 전기차로 가기 전 이제 대안으로서도 많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주행 패턴으로
달린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뭐 하이브리드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것들을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앞쪽 계기판 보시면 제 회생제동 에너지를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는지 여기 표시되죠. 예, 보시면 타코미터가 제로죠. 엔진, 가솔린 엔진이 전혀 구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 모드로만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전기 모드로만 달려도 지금 보시다시피 60km 이상의 속력에서도 계속 전기 모드로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순수 전기차예요 지금. 안전운전하십시오. 페달량만 잘 가져가면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회생제동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뭐 전기 모드로만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가 잘 모아지네요. 이것도 이제 보니까 감속 페달을 좀 어느 정도 브레이크 페달을 어느 정도 밟느냐에 따라서 차지의 이 속도가 그러니까 배터리를 차지하는 곡에 조금 좀 더 세게 모아지냐, 아니 좀 더 강하게, 좀 더 양이 많이 모아지냐, 뭐 그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내도로 달릴 때는 진짜 이 전기 모드가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차량의 배터리 다는 것보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제 카메라 캠의 배터리가 더 빨리 달 것 같아요. 베스트셀링 세단 E클래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인데요. 아무래도 초기 구입 비용에서 기존 내연기관차 모델 대비 조금 부담스러운 면은 있지만 지금 이 시내주행이랑 뭐 이런 구성면을 이런 주행 패턴을 잘 가져간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드에서도 패들 시프트를 쓰면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하긴 작동하는구나. 그거 참 신기하네. 예, 뭐 이 정도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월드 김은기였습니다. 계속 전기 모드로 달리겠습니다.